이재명 대표는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간담회에서는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최규진 기자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 간담회 일정은 시작 1시간쯤 전에 공지됐습니다.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.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. 이 대표는 검찰이 애초부터 추가 소환을 목적으로 지난 28일에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도 하고 냈던 자료 다시 내서 또 물어보고 질문의 속도도 매우 느려지고 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재소환의 명분을 만들려는 것보다. 이 대표는 당 지도부의 반대도 불구하고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명분을 사전에 차단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.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맞서 이번 주말 서울에서 정부 규탄 대회를 열겠다며 본격 장외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. JTBC 최규진입니다.